제1회 양천읍 온라인 주민총회 축하를 위해 캘리그래피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총회 사회를 맡은 사무국장 이문상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 양천읍 온라인 주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총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장님의 성원보고와 개회선언, 개회사를 시작으로 양천읍장님의 축하 인사와 내빈 축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경과보고와 활동보고, 자치계획단 활동보고 후 안건상정과 폐회를 선언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민총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됨에 따라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성원보고와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7월 28일부터 8월 6일 열흘간 주민총회 사전투표에 참여하신 주민이 양천읍 제1회 온라인 주민총회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박명화 회장님이 성원보고와 개회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읍 주민자치회장 박명화입니다.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23조에 의거하여
총회 정족수는 200명 이상이며 온라인 주민투표에 참여하신 주민은 총 590명으로 제1회 양촌읍 온라인 주민총회 정족수가 성원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은 주민이 참여해서 시작된다. 기준은 주민이며 자치계획 수립부터 주민총회에 이르기까지 수고해 주신 주민자치회 박명화 회장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제1회 주민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다 보니 어려운 부분도 많았으나 많은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기에 성원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투표에 참여하신 주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나눔과 웃음이 꽃피는 양촌마을 제1회 양촌읍 온라인 주민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김포 반도의 중심지로 3만 인구의 주민을 고객으로 생각하며 고객 서비스 실천에 앞장서는 이기일 양촌읍장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촌읍장입니다. 주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양촌읍을 만들기 위한 제1회 주민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함께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자치계획 수립을 위해 열성으로 추진해 오신 박명화 주민자치회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자치계획단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발굴하고 만들어주신 참신한 자치사업들이 주민들이 바라던 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양촌읍 주민자치회와 함께 행정력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제1회 양촌읍 온라인 주민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내빈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여 보내주신 축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축사는 먼저 시민행보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김포 시민의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해 애쓰시며 시민 중심의 행정 50만 시민과 소통하는 정하영 김포시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장 정하영입니다. 주민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방역의 만전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혜되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자치계획단을 모집해 마을조사부터 주민자치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 주민자치 회장님과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리고 자치계획단원 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총회에서 함께 논의할 자치계획은 주민 스스로 준비하고 주민의 동의를 거쳐 주민 스스로 실천해 나갈 중요한 의제들입니다. 자치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의제들의 실천을 위해 시장으로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코로나19로 관계가 점점 단절되고 세대 간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이미 14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모두 전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14개 읍면동 모두가 주민자치회의 꽃인 주민총회 개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 오셨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면 한자리에 모여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만남의 자리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년에는 주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협력과 배려로 코로나19의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갔으면 합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대행 내에 건강과 행복도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축사는 김포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김포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김포시민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김포시의회 시의회를 대표하여 신명순 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입니다. 2021년 주민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주민자치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주민총회는 김포시의 새로운 발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주민이 제안하고 함께 토론하며 숙의 과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시켜 나가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의 발전을 위해선 주민자치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마을의 변화를 일궈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여러 건의 의제는 어느 하나 외면할 수 없는 소중한 제안이었습니다. 꼭 주민이 원하는 마을을 위하여 뜻깊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마을을 기대해 봅니다. 김포시의회에서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코로나와 폭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축사는 김포시를 대표하여 국정에 힘쓰시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는 박상혁 김포시을 국회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시을 국회의원 박상혁입니다. 2021년 우리 양촌읍의 주민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직접 뵙지 못해 아쉬움이 정말 큽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고 이후에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면 반드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민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어 스스로의 일들을 결정하고 만들어 나가는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또한 지역 공동체를 구성하고 확대하는 것은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총회에서 지역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지혜와 힘을 모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단지성으로 가장 의미 있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치적인 결정을 존중하고 응원하며 결정된 상황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시청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위와 코로나19 잘 넘기시고 건강하게 웃으면서 뵐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양천읍 온라인 주민총회를 축하해 주신 정하영 김포시장님,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님, 박상혁 국회의원님께 양천읍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천읍 주민자치회 2020년, 2021년 경과보고와 활동보고를 김시환 부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회장 김시환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힘들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치위원 필수 교육과 위치수교를 시작으로 자치 활동을 위해 분과 구성을 하였으며 자치 계획 수립과 주민총회를 위한 자치위원 맞춤형 교육과 가연선 진달래 군락지 제초 작업과 등산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특화 사업으로는 더 좋은 내일이라는 사업명으로
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확대와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양촌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치계획단을 공개 모집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발대식을 하지 못하고 막을 내리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양촌읍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로 양촌 마을의 나눔의 웃음꽃을 피울 수 있었으며 코로나 극복 거리 방역과 환경 정화 활동을 마지막으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행복 담은 도시락 나눔과 가연산 진달래 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행복 담은 도시락 나눔은 지역 요식업소와 연계하여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직접 찾아가 전달해드리는 사업으로 어르신들 점심도 챙겨드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며 매월 30분의 어르신들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가연산 진달래 축제는 진달래와 함께하는 온라인 공모전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상식은 대상인원만 참석하여 간소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가연산을 찾지 않고 진달래를 감상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하여 홍보도 하였습니다. 깨끗한 양촌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양곡리 일대 봄맞이 청소 사각지대 환경 정비를 양촌읍 직원들과 함께 하였으며 양곡 3로 유수지 산책로 주변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활동과 꽃을 심어 화단을 조성하였습니다. 가연산 등산로 주변에 진달래 묘목식재를 시작으로 가연산 진달래 군락지 일대 제초작업과 등산로 환경정화를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멋진 진달래를 양촌읍 주민뿐 아니라 김포 시민이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포복지재단 주관으로 시작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물품 전달은 자치위원들의 관심과 참여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잘 진행되었으며 김포시 청정마을 각국의 사업의 일환으로 청정감시단이 구성되어 교육을 받고 발대식을 시작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 감시 활동을 하였습니다. 10명의 청정감시단은 감시와 주민 계도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며 깨끗한 양촌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투표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 주민자치의 경과보고와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회 경과보고와 활동보고를 해주신 김휘환 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촌읍 자치기획단 활동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을 현안에 관심 있는 양촌읍 주민들의 참여로 계획단이 구성되었으며 위촉장 수여와 발대식을 시작으로 의제 발굴 워크샵과 마을 의견조사 그리고 주민 설문조사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치계획 수립을 위해 열심히 활동을 하였습니다. 양촌읍 자치계획단을 현재 4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보고는 각 분과의 분과장님이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지개 분과 분과장 김현숙입니다. 마을의 현장 조사, 주민들의 의견 등 분과회의를 통해 나온 우리 의제는 노후화된 공원시설 문제와 청소년 시설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작게나마 녹지로 힐링을 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어서인지 많은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글린 제1공원은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아쉬운 대로 보수가 되었지만 글린 제2공원과 3공원은 낡은 데크와 운동기구 문제, 공용 화장실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신양초합 유수지는 뱀이 나온다, 가끔 냄새가 난다, 풀숲이 아닌 좀 더 보기 좋은 공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어린이와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의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나 읍의 민원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은 담당 부서에 건의를 했고 불법 농사와 쓰레기로 민원이 발생해왔던 팔단지 앞 유수지 문제는 양촌읍 주민자치에서 행정구역은 구례동이지만 산책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양촌읍의 주민들이라 꽃밭을 만들어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왕 벚꽃나무도 심어져 내년엔 화사한 벚꽃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지역인 청소년 프로그램 부분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문화행사, 공간을 원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고 이 의제들이 채택이 되어 주민총회 의제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에 활동으로 깨닫게 된 것은 우리 주민 각자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하나하나 우리가 원하는 동네로 바꿔나갈 수 있는 일들이 많고 동시에 이 사안들이 제안사업의 토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동네 한 바퀴, 주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 등에 함께 노고해 주신 주민들과 무지개 분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의제를 만들어낸 해피라이프 분과 엄행이입니다. 우리는 2021년 3월 16일 자치기획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자치위원들과 기획단 분들이 모여 여러 번의 워크숍과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거쳐 자치계획에 필요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참여권 보장과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 책임성 확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 정립을 바탕으로 주민이 원하고 필요한 계획을 5개월여에 걸쳐 함께 생각하고 마을을 돌아보며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여 행복한 실버라는 제목으로 꼭 필요한 의제를 찾았습니다. 행복한 실버 내용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신 우리 동네에 행복 담은 도시락으로 식사를 챙겨드리고 찾아가는 타운 트레이닝으로 건강을 챙겨드리고 멋지게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고 정리해보는 웰다잉 프로그램도 함께 해볼 것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양촌마을 만들기를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 자치위원들, 자치계획단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촌읍 자치계획단 안전분과 분과장 김명숙입니다. 저희 분과는 마을 현안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마을의 이제를 발굴을 위해 동네 한 바퀴를 진행하였으며 일상생활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주민들의 많은 의견과 주변 신도시와 비교하면 여러 가지 안전시설 등 많이 낙후되어 있다는 의견을 접하여 분과명을 안전분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양곡리 원도심은 난개발로 인해 고층 건물이 우후죽순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안전은 뒷전이었으며 어두운 골목을 지나는 학생들의 하굣길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라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도와 차도 구분 없는 인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보행 시 위험에 노출되며 위험한 곳이 많다는 동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저희 분과에서는 양천 청소년 안전지킴이와 양천 우범지역 CCTV 설치를 의제로 정하여 주민 의견 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함은 물론 주민의 행복은 생활 안전에서 시작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안전분과 회의에서 많은 의견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의제와 관련된 다양한 요구사항을 설문지에 담을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사업도 충분히 검토되었습니다만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에서 김포시 유관부서의 정책공유회와 주민자치회를 거치며 안타깝게도 후순위로 밀려 오늘 주민총회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예상과 여러 가지 이유로 내년도 사업으로 의제가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마음가짐과 지역의 안전문제에 대한 주민들과 소통하며 5개월 넘게 끝까지 함께 해주신 9분의 안전분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계획단 양촌클린분과 분과장을 맡고 있는 김태희입니다. 그동안 주민자치계획단 양촌클린분과의 활동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촌클린분과는 깨끗한 마을이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원탁회의 및 분과회의를 통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양촌클린분과에서 발굴한 양촌에 꼭 필요한 의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쓰레기 배출 시간 안내, 안내판 설치 등 이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한 시설 확충, 분리수거함 설치 확충 및 교육 홍보 등 3. 우리 마을 환경 지키기, 공장 폐수, 하천 오염 활동, 시청 환경과 지도 감독 요청 및 환경 지킴이 조직 4.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캠페인, 공원 홍보물 설치 등 5. 환경오염 지도앱 개발, 모니터링 구성 이와 같이 주민자치계획단 양촌클린분과원 모두가 깨끗한 양촌을 만들기 위해 현장 답사 및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양촌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의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분과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가 안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앞으로도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계획단 활동 보고를 발표해 주신 김현숙 분과장님, 엄행희 분과장님, 김명숙 분과장님, 김태희 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이 있겠습니다. 안건 상정은 주민자치회 박명화 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양촌읍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민총회를 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주민총회는 양촌읍 거주민과 생활주민이 참여하여 우리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차기 연도에 반영하기 위한 자치계획을 최종 의결하는 직접 민주주의 장입니다. 양촌읍에 맞는 자치계획 수립을 하기까지 자치계획단 분들의 숨은 노고가 많았기에 지금의 결과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맡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자치계획단 각 분과장님들이 발표한 많은 의제는 양촌읍 주민들에게 모두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김포시 유관부서 정책공유회와 차기년도 예산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거쳐 최종 5개의 자치계획 의제가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총회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가장 많이 득표를 얻은 순으로 4개의 의제가 승인 및 가결됩니다. 주민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5개의 자치계획 의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제는 양촌문화축제입니다. 두 번째 의제는 행복한 실버입니다. 세 번째 의제는 주민참여형 공원 만들기입니다. 네 번째 의제는 쓰레기 제대로 버립시다입니다. 다섯 번째 의제는 청소년 친화마을입니다.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양천읍 온라인 주민총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총 590명의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1번 양천문화축제 424표, 2번 행복한 실버 253표, 3번 주민참여형 공원 만들기 408표, 4번 쓰레기 제대로 버립시다 202표, 5번 청소년 친화마을 271표, 가장 많이 득표를 얻은 순으로 네 가지 의제를 말씀드리면 양촌문화축제, 주민참여형 공원 만들기, 청소년 친화마을, 행복한 실버로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주민총회를 거쳐 승인된 네 개의 의제들은 주민이 행복한 양촌마을 만들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를 주축으로 주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자치계획 의제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항상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총회 투표 결과를 발표해 주신 박명화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총회를 마치는 폐회선언이 있겠습니다. 폐회선언도 박명화 회장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나눔과 웃음이 꽃피는 양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자치회는 주민들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총회를 위해 마을의제 발굴부터 주민의견조사, 자치계획 수립에 참여해 주신 양촌읍 자치계획단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잘 이겨내시고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주민총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양촌읍 주민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촌읍 주민자치회는 오늘 주민총회를 계기로 더욱 진일보하는 주민자치회가 되겠다는 약속과 함께 내년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